반갑습니다. 9월 22일 금요일 신문기사를 함께 살펴볼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요, 국제신문 2면이고요. 제목이 통계기사인데 이제 일자리 부족 부산 여초 현상 심화,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출입 총 인구 343만 명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50.8%, 여성의 수가 더 많다, 이런 기사인데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인구에서 여성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특성상 남성 인구의 유출이 심화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21일 동남통계청이 발표한 2017 통계로 보는 부산 여성의 삶 자료를 보면 부산의 총인구는 342만 9천 명. 이 가운데 여성의 수가 174만 명으로 50.8%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부산의 여성 인구는 2010년 남성 인구를 앞질렀고 이후에 계속해서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통계청은 그런데 앞으로 이 여초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2030년까지 가면은 여성 인구가 51.2%까지로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부산의 여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일자리 부족이 꼽힌다고 하는데, 울산 경남하고 비교를 해보면 올해 울산의 여성 인구 비율은 2010년과 똑같은 48%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성 인구 비율이 49%. 49%라는 수치는 2000년에는 여성 비율이 49.9%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포인트가량이 줄어든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네, 기사의 내용 여기까지인데, 사실은 기사 자체로만 놓고 보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초입에서 이제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부산에 여초현상이 심해진다. 근데 사실 기사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부산의 여성 인구는 늘어났다, 울산은 그대로다, 경남도 그대로다, 이 정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러니까 일자리 부족이라는 부분이 부산에서만 남성 인구의 비율을 낮추는가, 같은 말이지만 여성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지는데, 그냥 짐작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 사례인데, 해운대의 석대산업단지에 있는 어떤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마곡으로 옮길까 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기업의 그 남녀 비율이 6: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업이 부산에 빠져나간다고 하고 또 직원들이 그대로 따라 나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럼 남성 인구의 유출이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일자리 부족이라는 건 아마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보통의 기업에서도 남성의 비율이 조금 높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부산에 기업이 적고 또 빠져나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